엘리씨. 아, 네. 제가 괜히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제가 사람을 좀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심리를 좀 많이 봐요. 네. 혹시, 그네가 무서우세요? 일단 그 그네가요? 그네가 무슨 그네인지 저희는 모르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거나 그런 거 없을까요? 네, 엘리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공중군에라는 것은 이렇게 서커스에서 나오는 공중군에는 이렇게 이게 줄두 개가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와져 있고요. 이렇게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위에서 공연을 펼치는 거를 얘기한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 엘리씨, 근데 엘리씨 말씀하세요. 네, 엘리씨, 그러면은 혹시 뭐 최근에 실패해가지고 막그 무섭거나 그런 건가요? 아니, 근데 아까 올라갈 수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걸요? 네, 그냥 슬럼프예요, 슬럼프. 조금 잘안 되고 있는. 네, 별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보니까 엘리씨 공중근에는 파트너로 매달 진행하는 거잖아요. 파트너 있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혼자서 진행하고 있어요. 이럴 수가! 심장 팬인데! 파트너랑 같이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 파트너랑 할때 위주로 보셨나 보군요. 아니요, 혼자 할때더 많이 봤어요. 무슨 소리세요? 엘리씨 기억 안 나세요? 2년 전에 문어 회전 쓰셨잖아요, 혼자서. 문어회를 썼다고? 문어 회전 쓰셨잖아요. 예, 네, 저 진짜 완전 열광했거든요, 그때. 문어 회전이요? 네. 아, 옥토퍼스 스핀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 맞아요. 옥토퍼스 스핀. 예, 네, 그거 보고 엄청났었거든요. 네. 근데 왜 지금은 공중근해를 못하세요? 아, 그냥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일을 하다가 조금 잘안 되는 그 시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몸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네, 그러면 엘리가 이렇게 숨을 이제 크게 들이마셨다가 후 하고 뱉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얼굴 이렇게 탁탁 두번 치고요. 얼굴 이렇게 탁탁 두번 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예 몸 상태가 딱히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심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지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보통 슬럼프는 나도 알게 모르게 몸이 지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쵸? 그리고 혹시 최근에 언제부터 그러셨는지 혹시 아세요? 아, 조금 됐어요. 한 2주 혹시 정도? 전체적인 몸 상태 같은 거좀 신뢰가 안 된다면 확인해 봐도 괜찮을까요? 아, 네. 하면서 이렇게. 네, 엘리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그러면 그 확인하는 동안 제 핸드폰 꺼내서 그 엘리에 관한 최근 기사에서 혹시 안 좋은 그 말이 있나? 그러니까 뭐 공중근에 실패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다던가 뭐 그런 거에 관해서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나요? 네, 그 랑원이 핸드폰으로 검색하는데 엘리에 대한 약간 나쁜 기사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악플 때문에 이런 일은 아닌 것 같고. 아까의 상처를 다시 확인해 봅니다. 네, 모카가 아까의 상처를 봤는데 아까의 상처가 막 놀랍도록 깔끔하게 없습니다. 상처에 흉터도 없이 깔끔하게 없어요. 어라? 뭐 문제 있나요? 아까 다리 다치지 않았어요?
아, 네, 아까 다쳤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으신데요? 아, 어렸을 때부터 상처는 좀 금방 나았어요. 상처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금방 낫지는 않거든요. 아, 어렸을 때부터 좀 빨리 낫는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아니, 모카씨, 뭐야, 아까 그 다친 자리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한번 봐보실래요? 저도 한번 볼게요. 아니, 저 실례합니다 하고. 네, 약간 그 약간 엘리가 약간 부끄럽다는 듯이 약간 다리를 약간 보여주는데 다리에 상처, 흉터 하나 없습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사람이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상처가 아예 없어질 수 있나? 괜찮네. 분명 저희 아까 다친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코씨도 봐서 무전 때린 거, 그쵸? 그쵸, 저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심하게 다치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는데 많이 긁혔었잖아요. 네, 그랬죠? 혹시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 뭐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재생력이 빠르다 정도? 그러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지금. 문제는 없는 거죠? 아니요, 뭐... 그게 문제예요. 네? 아니 나왔으면 된 거죠. 이건 음악계의 혁신이 될 거야. 네? 네? 왜 또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 아 맞아, 엘리 씨, 그 옆에 아까 푸드 쓰신 분이 계시지 않았었어요? 그분 누구세요? 아, 약간 이렇게 좀 슬럼프 같은 게 좀 찾아왔을 때 약간 좀 응원을 좀 해주셨던 분이세요. 아까 그 약도 그분이 주셨어요. 근데 왜 도망가셨대? 혹시 진짜 실례지만은 혹시 네? 혹시 저희가 몸을 좀 살펴봐도 나중에 추후에라도 가능할까요? 이거 인류를 어?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일단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엘리 씨가 그네를 왜 못하는지 그거부터 알아봐야 되지 않나? 그래, 그게 지금 중요하지 지금. 엘리 씨 공간에 기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모든 전 인구를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제 계약이 우선입니다. 저는 제 계약이 우선이에요. 능력이라고 하기도 어렵긴 한데. 아 그럼 잠깐만요 하면서 이게 엘리가 자기 자신의 그 캠핑카로 잠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엘리가 잠시 자리 비웠습니다. 엘리 씨의 저 능력만 있으면은 모든 인구가 다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뭐 능력이야, 무슨 히어로볼도 아니고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렇지만 능력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잖아요. 아이 그거는 저희가 저게 어떤 원리인지 모르니까 그 원리를 밝혀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관심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제 계약이 우선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안 다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엘리 씨가 불편해하잖아, 모카 씨.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럼 가이코님은 지구상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엘리 씨만을 위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 어차피 의학계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고 사람 하나 가지고 그렇게 빨리 세상에 돌아갈 거였으면 진작에 돌아갔지.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아? 그것까지 그러니까 지금 양해를 구하고 밝혀지고 연구하고 막 그런 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 저희 모카씨 가이코씨 이러지 말고 일단 엘리씨 그 공전 근해 타기 그 뭐지? 어떻게든 저희가 풀어주면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의료 쪽은. 저도 지금 당장 그러겠다는 네. 게 아니라 양해를 그쵸?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양해가 사람을 뭐 해부할 것 같이 그런 눈빛으로 막 얘기하고 막 쳐다보고 전 막 그러면은 해부한다고 한마디도 안 했는걸요? 가이코님 망상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망상이야, 사람을 해부할 눈빛이... 생각을 해요 진짜. 당신 눈빛이 그랬어.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부해 진짜. 완전 저질. 저 앉아서 그냥 쉬어 있을게요. 뭔가 좀 지쳤다는 느낌으로. 됐어. 무슨 대화를 하겠어. 말이 안 통하네. 말이 안 통해. 야, 돈이나 갚으세요. 그나저나 이 캠핑카 얼마일까 이거? 야, 언제 나와 여기?
실패한님? 저 그러면은 실패한님? 뭐야? 실패한님? 아 화장실 갔다. 저도요. 아이 여기 아니, 여기 캠핑카에 혹시 변수 없나? 아유 캠핑, 아유 캠핑카. 아유 파쿠르 좀 해야겠네. 아이쿠 오른쪽 왼쪽 아래로. 잠깐 여기 뭐 좀 그 볼일 볼 데 없는 것 같으니까 좀 잠시만 예 갔다 올게요. 아 예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아유 담배 불 불 불 불씩 드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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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대 툭 불 드륵 드륵 쪽쪽쪽 푸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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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정말이지. 이런 씨가 그냥 채팅창을 못 보셨군요. 아니 근데 의학계 종사자로서 너무 당연한 반응 아니야? 엘리 씨가 공중권에 타셨으면 좋겠구만. 처음 모든... 처음에 딱 그 탔을 때 그 행복한 얼굴 다시 보고 싶은데. 엘리 씨만 있으면 저희 안 다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럼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히 안 다친다는.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 거는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어. 사람... 자 여러분 하고 이렇게 엘리가 나옵니다. 안에서 이렇게 과자를 조금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열띤 토론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과자나 먹으면서 네 분위기 좀 식히시는 게 어때요? 아 예 그렇죠. 아이, 감사합니다. 야 이거 요즘 네. 요즘 유행하는 허리버터 집 아니에요? 유행 조금 지나지 않았나요? 아이 이 제가... 이 친구가 그 뭐 한 일주일 동안 병상 있었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좀 문진이라. 아, 아 이거 그 유명한 꼬북침 아니에요? 아 맞아요. 과자에 대해서 잘하시네. 과자 좋아하시나 봐요. 아 배고플 때 한번 까먹었어가지고. 아 그래서 여러분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다이코라고 합니다. 26살이고요. 저는 목화형이고 의학대에서 응급의학과를 학교를 지금 전공하고 있고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정말 아 진짜 목화씨 우리 이름 얘기하고 있잖아. 갑자기 왜 그래? 저는 일단 김랑월이고요. 요새 좀 사냥꾼인데 요새 좀 그 동물들이 한철이네요. 그래서 좀 짬 좀 내서 네. 오 하면서 약간 눈이 약간 땡그러집니다. 아이 혹시 그 뭐 집채만한 멧돼지 보셨어요? 아니요 멧돼지는 못 봤어요. 아이 곰은 봤어요. 아 그치 곰들 섞었어요. 네 섞었어요. 곰이랑 코끼리 같은 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엘리 씨 그 진짜 그런 거 밝혀지면 정말 의학계뿐만이 아니라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저 정도의 회복력이라면. 아 그래 모카 씨 그거는 어 나중에 생각해보고 일단은 어 뭐 일단 엘리 씨가 그네를 탈 수 있어야지 뭐 어떻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 엘리 씨 네 하나 여쭤볼게. 그 3일째에는 무조건 그네를 타신다 했잖아요. 네 무대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엘리는 약간 숨을 좀 크게 들이신 다음에 탈 수 있을 거예요? 확실하진 않은 거죠? 어... 탈 수 있어요. 네 그럼 지금도 네. 탈 수 있어요? 네 약간 엘리가 눈을 약간 좀 돌리고 네 입술을 아랫입술을 약간 살짝 뭅니다. 무슨 일인지 진짜 말씀해 주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네. 네, 엘리가 약간
약간 입을 안 문 상태에서 잠시 생각을 하다가 얘기합니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슬럼프라니까요. 이게 너무 그냥 이제 후원자님도 너무 걱정이세요. 약간 그 잠깐 그 슬럼프인데 하면서 심리학 쓸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심리학 판단하겠습니다. 1D100입니다. 아, 젠장. 됐다. 네, 이코의 심리학은 66, 57로 성공입니다. 네, 엘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씨. 네, 네? 제가 아까 사람 상대하는 일을 많이 했다 했잖아요. 네, 네. 거짓말하고 계시네요. 네, 네? 거짓말하고 계시다고요. 정말 말씀을 못 하시는 거면은 저희가 아니라도 제가 직접 이유를 찾아볼게요. 근데 말씀해 해주실 수 있다면 지금 말해 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이 없었. 네, 그러면 네, 엘리는 약간 그 고개를 약간 좀 숙이고 얘기합니다. 그냥 좀 요즘에 그냥 실수가 조금 많아서요. 네, 약간 좀 그냥 말 그대로 좀 슬럼프예요. 좀 실수가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네? 지금 그 부분에 거짓말하고 계신 거잖아요. 슬럼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 상대 많이 해봤잖아, 모카씨. 나 누구야? 나 씨 죽음 생사도 놈.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상대가 구라핑인지 아닌지도 막 채무자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딱 엘리 씨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어. 거짓말 할 때 버릇도 있어. 이런 거는 갈코 씨가 그래도 가면 좋으니까. 그래. 그리고 거짓말 할 때 엘리 씨 버릇이 있어요. 네? 손가락 막 마구잡으로 만지시는 거. 네, 그러면 네 엘리가 이게 그건 누가 봐도 키다겠다. 그냥 나 네. 내가 봐도 눈치채겠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엘리가 다가오면서 아니 이거는 그냥 제 손버릇인데요?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평소에 말씀하실 때는 진짜 활기차게 말씀하시면서 손은 가만히 계셨는데 거짓말을 하실 때 눈이 계속 다른 데로 회피하시면서 손가락 마디 계속 만지시고 목소리도 떨리시고. 너무 이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인 거. 그렇게까지 자세히 뜯어보고 있었구나. 야,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내가 변태 같잖아, 목화씨. 네. 네, 그러면 약간 그 엘리가 표정이 약간 좀 어두워져가지고 그래서요? 그래서란요? 제가 이유를 알아야 도와드리죠. 아니면 이 일이 하기 싫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런 게 아이 뭐 말하기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죠. 너무 아니죠. 아니죠, 랑월 씨. 말하기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엘리 씨는 너무 엘리 씨의 행복을 찾아야지. 너무 뭐라 그 가이코 씨는 가이코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모두 떠벌릴 수 있으세요? 전 할 수 있어요. 엘리 씨를 위해서라면은 하고 진짜 계신데요? 엘리 씨가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팬심을 남한테 강요할 순 없잖아요. 저희가 엘리 씨를 도와준다 그래도
강남은 이 땅은 좀 아닌 것 그리고 같아요. 우리야 엘리씨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엘리씨는 우리가 처음이니까 말하기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지. 엘리씨가 알겠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실수했습니다. 제가 진짜 찾아볼게요. 그 아까 나하시는 막 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본인이 막 하고 어? 그래놓고 사과하고 엘리씨 하면서 혹시 그 나중에라도 하면서 그 말해줄 수 있으면은 예 혹시나 예, 그때라도 좀 말을 해주세요. 너무 아니 그 이코 씨가 말한 건 너무 그 막 마음에 두지 마세요. 예 뭐 저런 분이시니까. 뭐 말 못한 사정이 본인에게, 네 있으시겠죠. 거짓말을 하게 됐네요. 네 죄송해요. 아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 할 수도 있지. 뭐 솔직히 처음 보는 사람이 다짜고짜 너 왜 힘들어 그러면은 말하기 힘든 게 맞죠. 아니면 뭐 저희가 뭐야 지금 다른 방면으로라도 도움 줄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뭐 만약에 요새 피곤하시다 그러면 뭐 뭐야 그 뭐 어디 나가서 뭐 과자라도 사온다던가. 아니요. 그 다 있어서요. 네. 그건 괜찮아요. 네. 저 그네 구경하고 싶은데 그네 보여주시면 안 돼요? 타는 거 말고 그냥 저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거든요. 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연습할 때 외에는 보여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저희 아까 계약서에 사인할 때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게끔 계약한 거 아니었나요? 아 근데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단장님이 연습할 때는 그 각자 연습할 때는 우리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단장님이 연습할 때요? 단장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연습할 때 각자 연습할 때 단장님이 이렇게 봐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각자의 연습은 막 각자도 막 서로도 못 보게 하거든요. 후원자가 아니라 단장님이셨던 거예요? 아니요, 후원자님은 후원자님이고요. 단장님은 여기를 총괄하시는 분 다른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계약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지만 아마 그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권한은 서커스장 바깥까지일 거예요. 아, 내부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 엘리 씨. 그러면 혹시 그 단장님이란 분 만나 볼 수 있나요? 아마 지금 연습 시간이라서 만나기 힘들 거예요. 연습 시간이 언제쯤 끝나는지 알 수 있나요? 곧 있으면 이제 제가 연습할 시간이라. 혹시 그때 같이 가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나요? 그때 같이 들어갈 수 없을까요? 네. 얘기는 해볼 수 있지만 아마 안 될걸요? 그럼 저희 일단 얘기를 해보러 가죠. 아마인 거는 1%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네. 근데 아직은 시간이 안 돼가지고요. 지금 다른 사람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서커스 공연 중 아닌가요? 네, 공연실이 따로 있고 연습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럼 연습실에는 이제 참여 안 한 직원들이 있는 건가요? 직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뭐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단원? 네, 단원이 맞는 것 같아요. 단원분들이 계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네요? 일단은 네, 네 가이코는 네, 네 이렇게 잠시 자리 털고 왔다가 돌아오시나요? 아니요, 그 자리 털고 거기서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자리 비우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캐릭터가 랑홀의 말을 듣고 이제 엘리에게 몰아붙였다는 것에 대한 약간 죄책감이 느껴져가지고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냥 거리만 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 이제 그냥 아예 등 돌려가지고 그냥 담배 피우고 있을 것 같은데?
급발진 후회 중이래. 그럼 뭐 저희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주변 좀 둘러보고 올게요 라면서 저는 자리를 이탈합니다.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엘리는 그 엘리씨 저는 좀 몇 개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후드 입은 사람이 그 아까 제가 흘려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슬럼프 종종 있었을 때마다 도와주셨다 그랬죠? 네. 그분이 약을 주신 건가요? 아까 그 검은색? 네. 네, 그분이 주셨어요. 예전에도? 아니요. 그 영양제는 이번이 처음 주시는 건데요. 이전부터 뭐 과자나 사탕 같은 거 주로 주시고 그랬어요. 약간 네, 그분이 도와주시고 나서는 좀 기분이 항상 나아지더라고요. 아, 좋으신 분이네. 그분을 혹시 연락처를 안다던가 그런 건 없나요? 정말 신기한 분이세요. 연락처나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정말 제가 힘들 때 이렇게 나타나서 도와주시거든요. 혹시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그분처럼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얘기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도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알고 싶네요. 어떤 분일까요? 연락처도 모르고 만나서 살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 정말 간간히 나타나기만 하시거든요. 저는 그냥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딴 데 둘러보러 간 가이코하고 모카의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LA 캠핑카 쪽에 지금 있습니다. 아이고, 나 저는 한 이 정도 거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연이 있다는 서커스장으로 갈코를 흘게 쳐다보면서 서커스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서 랑월의 차량은 요쯤에 있을 것 같네요. 오케이. 자, 서커스장에 가보니까 서커스장은 아직 한참 공연 중인 것 같습니다. 아직 공연 중이네. 일단 아까 봤던 골목길 쪽도 좀 살펴봐야겠다 라면서 골목길 쪽에 가봐요. 네, 골목길 쪽으로 이렇게 쓱 가보니까 정말 이걸 어떻게 찾았는지 싶을 정도의 샛길로 이렇게 엘리의 캠핑카 쪽이랑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보입니다. 여기 아니야? 여기가 골목길이야? 그쯤, 근데 왜 아까 이쪽으로 가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긴 해. 따라가 보니까 골목길에서 이렇게 가다가 약간 좁은 샛길이 보여서 이리로 가볼까 해가지고 딱 가보니까 캠핑카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골목이 하나 보입니다. 뭐야? 모카씨 다시 오셨네. 여기 골목길이랑 길이 이어져 있어요. 에? 아까 저희 거기 갔던 데 이어져 있다고요? 네, 여기 지금 제가 지나온 길 있잖아요, 이쪽. 막 반대편 아니었나? 신기하네.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모카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눈치채지 못할 만한 샛길이었습니다. 골목길. 이제 돌아갈 것 같아요, 저는. 골목길을 쭉 갔는데 샛길인 게 아니라 중간에 샛길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골목길 외에 다른 곳은 없나요? 뭔가 돌아다녔을 때? 네, 없습니다. 약간 뭔가 돌아다니려고 해도 서커스장 쪽에서 어디 들어가려고 하면 가더들이 이렇게 좀 막는 느낌입니다.
그럼 계약서는 도대체 왜쓴 거야? 돌아다닐 수 있다면? 네, 딱 이게 가더들이 이렇게 막으면서 얘기합니다. 라이센스 카드가 없으면 아직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라이센스 카드, 혹시 LEC 라이센스 카드라는 거 뭔지 알아요? 네, 그러면 시점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랑오라고 모카가 돌아다니고 있는 시점. 자, 그때 이제 이코는 먼저 따로 들어올 것 같네요. 먼저 이코가 따로 여기 올것 같네요. 오호. 둘은 약간 돌아다니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직은. 엘리씨, 네. 사과드리려고요. 괜찮아요, 네. 제가 너무 몰아세웠던 것 같네요. 일단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본의 아니게 맘상하게 한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도 좀 말하기는 좀 아직 좀 힘드네요. 네. 그래서 혹시나 말하실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알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하지만 슬럼프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정말, 정말 슬럼프예요. 그럼요.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슬럼프죠. 일단 그 부분은 사과 드리려고 했고, 저는 이만 가더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될것 같아요. 네, 가더 일이 있어서, 네, 이코는 슬슬 가보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 네, 모카하고 가이코하고 랑어라고 이렇게 마주칩니다. 나 이제 가도 하러 가볼게. 혹시 라이센스 카드 뭔지 알아요? 이거? 갖고 계세요? 당연하지, 가도니까. 그거 때문에 지금 못 돌아다니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아까 계약서 쓴거 아니었어? 그니까요. 아까 계약서 쓸때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다고 얘기해놓고, 어디만 가면 라이센스 카드 보여주세요. 라이센스 카드 보여주세요. 네, 근데 가이코도 생각해보니까 라이센스 카드를 발급받는데 하루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라이센스 카드도 발급받는데 하루 정도 걸렸었거든. 그래서 갖고 있어요? 갖고 있나요? 네, 가이코는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 아이고, 그러면 같이 다녀야 되나? 좀 그래도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이센스 카드를 갖고 있는 건? 같이 네, 갈순 없으니까. 가이커는 가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카드가 있더라도 라이센스 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 단, 막, 그 사람만 갈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척이라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갖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알거든. 그러면 혹시 대신 둘러봐 줄수 있어요? 여기 근처에 뭐가 있는지 저희는 외부인은 잘못 들어가더라고요. 알겠어. 내가 둘러볼게. 나는 저는 후원자한테 연락할 것 같아요, 지금. 네네. 그러면 잠시 후에 후원자가 연락받습니다. 네, 무슨 일이죠? 저기 후원자 씨, 그 계약서 보여주면은 여기저기 다갈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그 라이센스 카드는 제가 내일 바로 발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 에. 어쩔 수 없구만. 그럼 오늘은 뭐 일단은 어디? 네, 일단은 얘기는 해놔서 엘리가 있는 곳까지는 네, 문제 없이 돌아다닐 수 있을 겁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앨리스, 혹시 캠핑카 안에 들어가도 돼요? 저희는 안쪽에서 커피나 한잔 하고 있죠. 아, 캠핑카요? 네. 아, 약간 캠핑카는 제 방이라서 보여드리기 조금 부끄러운데. 그건 어쩔 수가 없겠네요. 아면서 창문 흙이 쳐다봅니다. 네. 인간적인 호기심. 창문을 흙이 쳐다보니까, 네. 캠핑카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와우. 아예 그냥 사생활 공간을 침해할 순 없는 거니까요. 요 밖에는 혹시 뭐 움직일 만한 거 커피 같은 없나요? 거, 음료수 같은 거 마실 수 없나요?
저 목이 좀 마른데. 아, 커피나 음료수요? 네. 네. 그러면 네. 엘리가 네, 캠핑카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하면서. 밖엔 뭐 없나 하고 밖에 눈에 띌 만한 게 없나요? 바깥쪽에. 네, 밖에 바깥쪽에 있는 걸 찾아봐도 딱히 눈에 띄는 거 없습니다. 캠핑카하고 약간 널찍막한 공간입니다. 근데 왜 캠핑카가 두 대일까요? 그러게요. 엘리에 씨의 캠핑카라고 그랬는데 캠핑카가 두 대나 있네요? 라면서 나머지 캠핑카 창문 틈에 이렇게 빼꼼 내다봐요. 네. 창문 틀 안쪽을 빼꼼 내다보니까 안쪽에는 뭐 침대들 같은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구 같은 것도 조금 보이고요. 안에 뭐 있어요? 침대가 많아요. 그 다예요. 자재 창고인가 그럼? 침대가 많은데 자재 창고라기에는 아, 좀 말이 좀 이상. 네. 네, 그러면 한편 가이코는 네, 가이코는 가더 일을 하러 왔습니다. 가더 일을 하러 왔지만 네. 본부에서 얘기합니다. 아, 가이코 씨. 예, 예. 네, 이번에 뭐 엘리 뭐 도와준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가더 일 말고 그쪽 일에 집중하라고 하네요. 아닙니다. 저 그 엘리 씨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 씨 지금 바르고 계신 분도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요. 봐도 네, 기다립니다. 네, 방금 이제 위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더 일 말고 엘리 도와주는 쪽으로 그 일손을 빼라고 해가지고 이코님의 그 자리를 지금 순번을 좀 바꿨거든요. 그러면 엘리 씨를 도와주는 거면 네네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그게 엘리 씨를 도와주는 건데. 아, 예. 가더 입장에서 계속 움직일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코는 네,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슈롱. 도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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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서커스가 한참입니다. 네. 안에 보고 있는데 지금 사자가 훌라후프를 하고 있는 지금 훌라후프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사자 훌라후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뛰어넘고 막 이제 훌라후프 받고 막 크앙하고 막 이제 아래 그 크앙하는 입 안에다가 뭐 머리 넣고 막 그런 장면? 아니요. 사자가 훌라후프를 돌리고 있어요. 사자가 훌라후프를 하고 있다고요? 네. 왜? 네. 그 유명한 단원인 메이슨 씨가 이제 사자 조련수 메이슨 씨가 사자를 이렇게 이용해서 사자가 이렇게 훌라후프를 하고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 언제쯤 끝날지 알고 있나요? 네. 네, 이코의 이제 평소 영상을 봤었던 이코의 직감으로는 아직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좀 엘리의 대기실로 갈 수 있나요? 네, 엘리의 대기실 쪽으로 갔을 때 엘리의 대기실은 비어 있습니다. 안쪽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까? 네, 엘리의 대기실 쪽은 약간 그냥 분장실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 딱히 무언가가 있진 않네요. 그러면은 혹시 수성에 보이는 곳 있습니까? 약간 갈만한 곳? 네, 딱히 갈만한 곳 없습니다. 이제 가이코가 서커스장을 돌아다녔을 때 각 단원실들하고 약간 절대 들어가지 말까 가더 교육을 받았을 때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지역 외에는 딱히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왠지 가고 싶어지는데? 거기를 가볼 수 있습니까? 네, 가지 말라고 하는데 네, 역시나 그쪽 앞에도 다른 가더들이 막고 있습니다. 아, 혹시 단원들이랑 대화할 수 있습니까? 네, 단원들은 지금 한참 서커스장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가더들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더 한 명한테 한번 물어볼 수 있나요?
네네, 그러면 랑월님. 네. 이거 분위기가 왠지 우리 오늘 집행하고 내일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지 않아? 그러게요. 라이센스 없어가지고 나 지금 나 그거를 뭔가 쎄한 게 느끼고 있거든 살짝. 지금 라이센스가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니면 LA 캠핑카에 이제 침대 많은 데다가 우리들 자자. 내가 봤을 때 지금 서커스 내부장 오늘 준비 안 했어. 아, 너 가도 씨. 네. 그 엘리 씨 가도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전 엘리 가도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여기 서커스 가도. 서커스 가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요? 저도 한 일주일 됐죠? 일주일? 일주일 전에는 네. 엘리 씨 그 공중근에 잘 하셨어요? 글쎄요, 일주일 전에도 마찬가지로 엘리 씨가 요즘에 계속 공연에 참가를 좀 안 하고 있어가지고요. 오, 얼마나 됐지 혹시 아세요? 저도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요, 몇 번 못 봤습니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네. 정보를 어디서 뽑아야 되나? 아, 정보를 뽑을 만한 데를 떠올릴 순 없을까? 아, 있습니까? 네,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구만. 아이디어 굴리면 안 돼요? 연습실. 단원들 연습실. 연습실 맞아. 연습실 가겠습니다. 네. 연습실을 찾아보는데 가이코가 이제 가더 교육을 받았을 때 연습실이란 곳은 딱히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연습실이랄 곳은 없었는데 그 후원자한테 연락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러면 후원자한테 연락을 하는데 네, 조금 시간이 좀 걸려서 봤습니다. 네, 무슨 일이죠? 네, 혼자씨. 네, 네네. 네, 가이코인데요. 네. 그 엘리 씨 연습실 따로 있나요? 아, 그 서커스장 연습실이요? 네, 연습실 따로 있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연습실이 없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가더 교육할 때는 네, 그 갈 수 있는 구역까지만 제가 이제 아마 선정이 됐을 겁니다. 제가 가더 거기 가이드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지만 연습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엘리 씨를 그네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연습실이라는 곳을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딘지? 아, 연습실은 지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서커스를 후원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서커스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요. 네, 그 단장이 굉장히 그 연습하는 거를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라 아마 못 볼 겁니다. 혹시 알겠습니다. 네네, 뭐 도와드릴 거 있나요? 네, 아니요, 없어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엘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엘리 씨가 언제부터 공중근이를 못하는지는 아세요? 언제부터 못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저도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커스를 후원하는 사람이지 관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 단장님 번호 혹시 알려주실 수 있어요? 단장님 번호 말씀이세요? 네. 네, 알려는 드리겠는데 아마 안 받으실 겁니다. 그 연습하는 동안 안 받으셔가지고요. 해가지고 연습 안 하실 때 하면 되죠. 네, 단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얍. 알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그러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고 캠핑카로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캠핑카로 돌아왔습니다. 어? 네. 어?
어떻게 됐어요? 일단 내가 가더 교육을 받을 때 연습실이란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연습실이 있다고. 그래서 후원자분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연습실이 있는데 이제 가더들한테는 이제 어차피 갈 수 있는 구역이 아니니까 안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엘리 씨 연습하는 시간이 곧 된다 그랬거든요. 가이코 씨랑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하겠네. 엘리 씨 괜찮으시죠? 네? 무슨 얘기 중이세요? 하면서 이렇게 커피하고 주스를 가지고 나옵니다. 네. 커피! 좀 있으면은 엘리 씨 연습하실 시간이잖아요? 네. 그때 제가 같이 가도 괜찮으신가 해서. 가는 것까지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갈 때 같이 좀 가도록 하죠. 그리고 어디 갈 만한 곳은 딱히 없는데 혹시 엘리 씨 단장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 좀 가능하세요? 단장님이요? 단장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아버지?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여기 서커스에서 태어났거든요. 서커스에서 태어났다고요? 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돌봐주셨어요. 일단 연습 시간 되면은 알려주세요. 저랑 같이 들어가시죠. 네, 아직 시간이 조금 조금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혹시 조금 실례가 안 된다면 엘리 씨 몸을 한번 검사를 해봐도 괜찮을지. 피해가 되는 일은 안 할게요. 네, 건강 체크한다는 거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 때문에? 하면서 이렇게 네 고개를 갸웃합니다. 네, 살짝 그냥 건강 검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그냥 한번 와주시면은 가능하시다면요. 어디를 말씀이세요? 아니 저희가 올게요. 저희가 이곳으로 올게요. 네? 혹시 다음에 이제 뭔가 엘리스 몸을 저희가 신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어디? 언제 말이에요? 지금이요? 오늘 당장이라도 시간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연습 시간에만 문제 안 생긴다면 네. 저 그럼 지금 실시간으로 교수님 불러와서 그 약간 그래도 되나? 논문 써도 돼요, 실피야? 네, 교수님한테 연락하시나요? 아니 이거 논문 써도 돼요, 실피야? 가능해요 이거? 그거는 당신 하기 나름이죠. 이거 의학계 엄청난 발명이야. 아니 발견이야, 발명은 아니지. 그 엘리 씨 그 어릴 때 얘기 좀 더 해줄 수 있나요?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은데 아까 상처 나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럼 마음이 바뀌기 전에 교수님한테 얼른 전화해. 교수님, 교수님 문자 메시지. 교수님. 그게 제 친구들도 대단한 발견. 이렇게 막 상처 한 시간 두 시간 만에 낫고 이런 친구들이 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신기하긴 하네요. 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것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저 논문 넘기자마자 대학교에 갇혀. 지금 계약서가 네.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업고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어. 그럼 그런 편한 내용들은 친구들이랑 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알렌 언니한테? 그러면 제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아이 친구 좋죠. 알렌 혹시 알렌 언니는 어떤 분이에요? 네, 그러면 가이코는 알렌을 알고 있습니다. 자, 알렌은 서커스에서 공중 줄타기 선수로서 디아블로스를 이용해가지고 연극을 하시는
말 그거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엘리랑 비슷하게 세계 최고의 선수입니다. 어 알렌 씨면은 그 서커스에서 공중주 타기에서 디아블로스를 이용해서 연극을 하는 연극을 하는 그 선 그 연극하시는 분 아니에요? 누가 알려준 것처럼 술술 울잖아. 뭘? 아, 네. 네? 맞아요. 뭘 한다고요? 네. 아니 그 공중주 타기에서 그 디아블로스를 이용하시는 분이거든. 디아블로스는 또 뭐야? 네, 디아블로스가 그러면... 뭐지? 네, 가이코가 디아블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디아블로스는, 동그란, 그러니까 장구 모양의, 조그만, 장난감 같은 느낌의 아이템으로서, 그, 줄을, 막대기 둘과 줄을 가지고, 이렇게 굴려가지고 움직이는, 약간 요요 같은 느낌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굴렁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디아블로스가 뭐냐면은, 그 장구 모양의 그 조그마한 장난감 같은 느낌인데 그 막대기 둘과 그 줄을 가지고 굴려서 움직이는 요요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그 뭐 장난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뭐 근데 그 알렌 씨랑은 어떻게 어떤 관계세요? 알렌 언니는 제 언니예요. 친언니는 아니고요. 아, 그렇긴 하죠. 어떤 관계세요? 그러면 뭐 이런 사적인 얘기는 친구들한테 하는 거라고 배웠으니까 이코님도 제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이코 시간이고 이코님이야? 아, 예. 그럼요. 저도 친구가 된다면 영광이죠. 그래 가이코. 야, 갈코시 죽겠네 이제. 엘리 씨, 저 이때까지 슬펐던 죄책감들, 감정들. 엘리. 아, 엘리. 고마워. 좋아? 나 성덕이야. 그래서 그 알렌 씨랑은 어떤 관계야? 좀 더 진심으로 기뻐해 주세요. 내가 성덕이 형의 그 기분이야 와닿지가 않아요. 나 친구 됐을 때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연기해 주세요 빨리. 저 야 그 엘리야 어디서 그 밥솥에서 밥 되는 소리 나지 않아? 어? 아니. 가이코? 괜찮아? 어디서 밥 되는 소리 들리는데 이거?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네, 그러면 가이코가 기뻐하고 있는데 모카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무슨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는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이제 하나씩 찾아집니다. 교수님 지금 뭐지? 뭐지? 상처를 입었을 때 몇 시간 만에 낳는 환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제 앞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교수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네, 그럼 여보세요? 아, 교수님. 모카 학생. 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제가 지금 굉장히 대단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환자가 잔뜩 있어. 뭔데 빨리 얘기해봐. 뭔데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상처를 입었을 때 몇 시간 후면은 완벽히 원상태로 돌아오는 환자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이거 대인관계 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다려보세요. RP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도 눈으로 보고 있어야 믿고 있는 거라 혹시나 교수님 지금 가능하시다면 정말 의학계의 큰 발견이자 발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나 10분 뒤에 다시 수술 들어가야 돼. 뭐 얘기 좀 해봐. 10분 정도는 들을 수 있으니까. 혹시 다른 사람을 보내줄 수 있나요? 뭔가
그러니까 상처를 낫게 할수 있는 세포 같은 게 있다면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또 무슨 꿈 같은 소리야. 저도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저를 믿으신다면 사람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나도 보내주고 싶은데 알잖아, 응급의학과 사람 얼마나 부족한지 항상. 그거야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대 사항입니다. 어디 보자, 보낼 사람이 있나? 누군 누군?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저희 응급의학과가 바빠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 보낼 사람 있네. 모카, 너. 힘. 최대한. 뭔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병원에서 가져가고, 일단은 우리 지금 사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 지금 너 휴가도 간신히 냈어. 그럼 저 검사 키트를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병원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다 가져가 봐. 너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면 뭐가 있겠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 아,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야. 아.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 잘 쉬고. 아이고, 쉬는 날에도 일하네. 딸깍. 으흠. 가짜. 네, 그러면 전화가 끊고 오니까 모카가 돌아오니까 카이코가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요? 괜찮아요? 아니, 모카 씨, 이코 씨가 이제 곧 심장마비로 쓰러질 거거든요. 옆에서 한번 봐주셔야 될 거예요. 어라, 가이코, 괜찮아? 나 친구야. 나 저는 친구 지금, 생겼어. 네, 저는 지금, 저, 뭐지, 검사 키트를 가지러 잠깐 병원에 좀 다녀올게요. 아이, 갔다 오세요, 그러면. 예. 네, 무슨 일 없는 거 확실하죠? 예. 아무 일 없어요. 그 다녀.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럼 모카는 병원, 잠시. 너무 쑤셔 넣지 마요, 못 걷으니까. 에라이. 자, 모카는, 네,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꺼내주세요. 캐릭터 못 꺼내요, 저거. 저. 알았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시 모카 시점부터 가겠습니다. 자, 모카는 지금부터 병원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병원으로 이동해서 오 뭐야 진짜 병원 있잖아 언제 만들었대? 병원 내부로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네. 근데 모카가 병원으로 가는데, 병원으로 가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병원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여기서부터. 혹시 랑월스 바쁘지 않다면 저를 잠깐 병원에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좀 거리가 아, 멀어서. 나도 여기 조사 좀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이코 씨, 아. 그럼 되겠다. 잠깐만 태워다 주시고 다시 가시면은 제가 병원에서 여기까지는 택시 타고 올게요. 그러면 이렇게요. 저희 지금 어차피 저희가 지금 일단 같은 계약 내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연락처 공유받고 단톡 하나 파죠.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올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 자, 여기 모카 씨 여기 제 연락처요. 하고 3명 단톡 팔게요, 지금. 네. 네, 갑시다. 어딘진 몰라도. 자, 그러면 랑월과 모카는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랑월 차량 운전 1D100입니다. 와우. 제발 교통사고 안 나겠어요. 빠밤. 이야! 이 정도면 시간 좀 아끼겠다. 랑월은 정말로 서울에 있는 길 중에서 아이 이렇게 왜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거야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가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병원에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아이 그치 이제 내비 요새 길 이상하게 알려준다니까 아유 진짜 아, 여기면 서울 되죠? 지리 되게 다양하시네요.
네네네 괜찮아요. 아, 지금... 가실 건가요? 먼저 들어가실래요? 아니면 아니, 오래 걸리세요? 잠깐... 아니면은 별로 안 걸리면은 같이 갈 때도 같이 가죠. 이것저것 챙기려면 조금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먼저 가기실래요 그러면? 뭐 한 2시간 이상 걸려요 혹시? 아,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도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기다려볼게요. 하고 옆 그 근처에 커피점 같은 거 있나요? 네, 커피점 있습니다. 네, 그 안으로 들어갈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병원에 가 있는 동안 가이코의 시점입니다. 아니, 오늘 주사위는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선생님? 진짜, 펌블 100도 쓰면 차량 뒤집어졌지. 그 알렌 씨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알렌 언니? 뭐 어떤 거? 어떤 거를 알려줄까? 둘이 어떻게 지냈다? 아, 알렌 언니랑은 완전 애기였을 때부터 같이 지냈지. 알렌 언니도 마찬가지로 서커스단에서 같이 있었거든. 뭐 친하지? 그럼 그러면은 두 말하면 잔소리지. 알렌 언니랑 자주 만나? 매일 만나지. 우리는 같이 연습도 같이 하고 하니까. 알렌 언니가 너한테 해준 말들 기억해? 어떤 말? 뭐 오늘도 힘내라 뭐 그런 거? 약간 언니한테 좀 미안하긴 하네. 언제나 좀 응원받고 있는데 좀 잘 못하고 있어서. 엘리야. 응? 우리 친구잖아. 응. 친구끼리는 속이는 이야기 다 털어놓는 거다, 그치? 혹시 지금은 말할 수 있겠어? 네. 엘리가 약간 어깨에 약간 좀 힘 풀린 느낌으로 약간 조금 쳐져 있습니다. 아, 나부터 얘기할까? 응? 나 사실 빚이 98만 원이 있어. 어? 나 빚 갚으려고 여기 왔어. 야, 되게 빚이 98만 원이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 야, 인생 살면서 몇 억대 빚지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건데. 아니, 말 끝까지 하게 해서 몰입이 안 되잖아. 나 사실 사람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랬잖아.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야. 남들한테는 잘 얘기를 못 하는데. 응? 나 도박하고 다녀. 뭐? 세상에서 제일 철중력 있어. 뭐? 그 타짜 맞지? 타짜. 아니, 영화라는 거는 알고 있긴 한데 아직 못 봤어. 그런 약간 도박하는 그런 사람인데 좀 생사를 많이 넘나들었어. 뭐 이제 사기 쳤다가 칼빵도 맞고. 여기도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 98만 원도 사실 그 이제 공격당했었는데 이제 모칼 씨가 나 죽지 말라고 수술 진행해가지고 돈이 없는데 마침 그때 생겼던 빚이거든. 이코는 나뿐이라는 사람? 뭐 맞지.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쁜 일이 나면 나쁜 일이고, 그치? 그렇구나. 아,
아, 그래도 요즘에는 도박 잘 안 한다? 열심히 일해서 막 한다. 뭐 나 어 나 너 보면서 어 그 나도 영 뭐지 연극 막 그런 거 하고 싶어. 서커스 같은 거 해보고 싶어서 카드 마술 같은 거 막 배우고 막 그랬었어. 봐봐, 이 카드 있거든 이거. 어? 착착착착착착. 자, 에펠타. 손놀림 부리겠습니다. 아, 손놀림이요.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손놀림입니다. 아, 어. 네, 20년 성공. 그러면 에펠타 파고딱 만듭니다. 자, 에펠타. 자, 이거는 켄타우로스 막 이런 거 만들고 막. 오, 제법이네. 하면서. 아, 이거는 막 브릿지 막 엄청나지. 네, 그러면 이코가 하는 걸 보고, 네, 엘리도 네 마찬가지로 따라서 그냥 바로 앞에서 처음 해보는 건데 괜찮을까 하면서 바로 보여줍니다. 짠 하고 똑같이 이코가 하는 행동을 따라서 똑같이 합니다. 짠.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어떻게 만들었니? 짜잔. 너 재능이 엄청나. 야, 역시 대단하다. 뭐 나는, 일이니까 나는 난 이렇게 솔직히 남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이야. 으흠. 혹시 나도 너한테서 그런 고민을 들을 수 있을까? 네, 엘리가 좀 생각을 하다가 그냥 좀 무서운 게 조금 있어서 그래. 자세한 거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래, 얘기할 수 있을 때 꼭 얘기해 줘. 그래,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래. 아야, 분위기 많이 다운됐다. 자, 이거 봐봐라. 자, 이거는 사자! 이거 호랑이! 어, 잘하네, 되게. 서커스에 입문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면, 네, 시점은 병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병원에 시점이 있다는 게 놀라운데. 경우의 수의 대부분은 상종이 났습니다. 자, 자, 그러면 병원의 시점입니다. 네, 모카는 병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냥 별말 없이 간단한 이렇게 뭔가 알아볼 수 있는 구강 그런거나. 혈액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약간 검사 위주로 된 물품들을 챙겨서 밖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 검사 물품을 챙기려고 하는데 동료 인턴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모카 쉬는 날인데 무슨 일이야? 잠깐만, 나 지금 되게 바빠서 나중에 설명해 줄게. 해보는데 도와줄까? 아, 밖에서 외부에서 진행해야 되는 일인데 외부까지 나올 수 있어? 힘들 것 같은데 물건 챙기는 거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그래주면 고맙지. 일단 간단한 검사 키트 같은 거 좀 도와줄래? 세포 채집이라든가 그런 거. 아, 채집기 기다려봐. 그래서 이렇게 채집 키트 같은 거를 이렇게 좀 꺼내옵니다. 짐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을 데려올 수 있으면 편한데 곧 있으면 그 일정이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최대한 빠르게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챙겨서 다시 갔다 놓을게. 그러면 동기는 내 장비 키트를 한 두 개 정도 들고 옵니다. 아,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이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어떤 환자야? 진짜 말하면 안 믿겠지만은 상처가 다 낫는 환자야. 그게 환자야? 정체. 그거 환자가 아니잖아. 환상체. 환상체.
그건 그래 환자였던 것인데 환자가 완벽하게 아무는 환자라니 믿을 수 있겠어? 뭐 회복력이 좋나 보지 뭐. 자 수고해. 어 고마워. 환자가 바로 나는 환자. 재밌네. 네, 키트를 챙겨서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행동 하나 해도 돼요? 아, 예, 좋습니다. 어 주변 근처에 그 뭐냐 ATM기 있나요? 은행이나? 네 병원이라서 ATM기도 있고요. 바로 옆에 약국도 있습니다. 아 현찰 50만 원 정도 뽑아놓을게요.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는 동안 그 엘리 그 관련 기사 근 한 달간의 눈에 띄는 거 있는지 전부 한번 자료 조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랑월 핸드폰 검색 엘리에 대해서 검색합니다. 자 랑월이 엘리에 대해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니 자 엘리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 자 엘리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요 정도밖에는 네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찾아봐도 모르네. 아까 랑월 씨. 아 오셨어요 지금. 아 이제 가도 됩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일단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네. 키트 두 개를 낑낑 끌면서 옵니다. 이때 맞추면 네. 이때쯤이면은 제가 카톡 보낼 것 같아요. 이제 단톡방에다가. 이제 알렌이랑 어떤 사이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엘리는 지금 뭔가 무서워서 공중군대를 못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카톡 보낼 것 카톡을 쓸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카톡, 병원에서 카톡, 키트 받아왔다 카톡. 이거 카톡 보낼게요. 카톡 카카오토크 카톡 카톡 왔잖아. 이제 그럼 이거 뭐 하고 있었어요? 아 지금 엘리 씨 관련해 가지고 좀 그 검색 좀 보이는데 뭐 딱히 겉으로는 뭐가 안 뜨네요. 뭐 그 정보 혹시 저도 볼 수 있을까요? 네 하고 저거 보여줄 아 저거 그냥 카톡에 올릴게요. 지금 출연한 걸 이제 네 카톡에 올려갔습니다. 그걸 보고 저도 막 그 엘리에 관련된 거를 조사해 뭐 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나요? 네 엘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었던 거는 뭐 요 정도 정보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있잖아요. 엘리 씨가 말씀한 다른 서커스 단원분 이름이 뭐였죠? 알렌 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알렌 씨도 네. 한번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운전할 테니까 그 차 안에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저희 시간도 네, 아낄게요. 네. 라면서 옆에서 알렌 씨를 검색해봅니다. 네 그러면 모카가 알렌에 대해서 검색해보니까 요렇게 나옵니다. 오 안전장치라 단 한 번도 사용 안 한다고? 와 캬 일단 저는 밟을게요. 이것도 카톡에 올렸나? 네 올렸습니다. 혹시 다른 그러면은... 단원이 없는지 계속 검색해봅니다. 네, 그러면 단원이나 거는... 단장에 관련된 정보가 없는지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는. 네, 가이코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모르니까. 단장 네. 어떤 사람이죠? 네, 가이코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이코는 단원으로 메이슨. 메이슨이라고 있는데 메이슨 씨는 메이슨은 저 그 동물 조련수입니다. 동물 조련수. 네 그리고 피에로 역할 자기 이름도 피엘이라고 소개한 피에로 피엘이가 있습니다. 피엘. 네.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정보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네,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코랑 네, 약간 단톡하면서 단원들 누구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느낌으로.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색해 봤을 때 알렌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메이슨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오, 메이슨. 피엘인가? 피엘도요.
저는 계속 운전할게요. 그냥 옆에서. 피에리구나. 야, 이거 세션 엄청 큰가 본데? 야, 아, 큰일 났다. 아, 그리고 심지어 나는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단장 막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막스. 많구만. 아, 이거 둘째 날 때가 제일 중요하겠다, 이거. 둘째 날 때 우리 다 까먹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지금 다 쓰고 있어. 돌려봐야겠다. 복습해야지. 알렌, 메이슨, 피에리, 막스. 서커스 단원은 이게 끝인가요? 네, 주요 단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단원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 저 이러면서 그 엘리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물어봐도 되나요? 네. 어. 그 그러면 그 피에리 씨는 어떻게 되셨대? 피에리 씨? 어떻게 되다니? 쿵궁에서 떨어지셨었잖아. 아, 아 그 그 다음부터는 꼭 이렇게 안전 장치를 꼭 하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아무래도 한번 그 위험한 걸 겪고 나면 힘들지 아무래도. 그치. 너도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래도 신경이 좀 쓰이는구나. 뭐 그렇지. 예,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랑월과 모카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시청자들이 이제 다시 보기로 보려고 일부가 탈주했어 지금. 와 이거 왜 아이, 이거 일찍 괜찮아요. 안 끝난다 싶어. 저희 괜찮아요. 저희 이거 카톡에 올린 거니까 다시 돌려보면 돼요. 올려달라 그러면 CP님만 고생하는 거지 진짜. 어 왔어? 아이 왔어요. 지금 뭐 얘기 잘 돼가고 있어요. 저 검사키트 가져왔어요. 혹시 엘리씨 잠깐 해도 될까요? 뭔가 건강에 관해서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아, 네네네. 뭐 이렇게 된 거 모카님도 친구해 줄 수 있나요, 저에? 친구요? 저 그게 편하시다면 괜찮아요. 그래? 그럼 모카도 친구? 라고 하면서 되게 성격이 되게 쿨하시네. 그러면 저는 잠깐 뭐 일 있어가지고 잠깐만 또 다른 집 조사 한번 해볼게요 하고 나갈게요. 이쪽에서 서커스장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럼 랑월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오케이. 바쁘네. 저는 검사 키트를 엘리 양한테 이제 좀 이렇게 막 검사를 하면서 하나씩 이제 혹시 다른 단원들도 이렇게 빨리빨리 상처가 났나요? 이러고. 나 다른 단원들도 다 그러는 거예요? 요시러. 요시러? 친구잖아. 아. 이제 아 다른 단원들도 그러는 거야? 글쎄 다른 단원들은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던데? 그러면 엘리만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보단 좀 빠른 편이지? 아 그렇구나. 혹시 내가 막 여기저기 검사해도 될까? 혈액 채취라던가 그런 거. 오 피 뽑을 거야?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원래 병원 가면 기본 검사에 혈액 채취 같은 거 있잖아. 혈액 검사 같은 거. 아 맞아 이렇게 얼굴 많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기본적인 검사야. 나 검사 받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아? 아니 혹시나 모르니까 원래 병 같은 거는 몸 안에서 이제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은 아무 이상도 없다가 나중에 큰 증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하면서 이렇게 알겠어 하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혈액을 이렇게
혈액 검사. 예, 네, 혈액 검사를 위해서 이제 도구를 내려놓고 팔 줘봐, 엘리. 진짜 그냥 기본적인 검사야. 긴장하지 않아도 돼. 네. 그러면 이렇게 팔을 내밀면서 그렇게라고 하는데 아 이거 피 뽑는 거는 이따가만 하면 될까? 왜? 그 이따가 연습할 때 팔에 힘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건 맞네. 맞아. 응? 피에 뭐가 있군. 근데 막 비늘이 올 정도로 많이 뽑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무래도 뭐 안전장치를 하고 하나 하지만 실패하면 위험하니까. 어차피 지금 그네에 대해서 이제 슬럼프가 있는 것도 뭔가 이상이 있을 정도로 피를 뽑는 건 아니야. 진짜 일상생활에 무리는 없어. 연습 끝나고 하면 안 될까? 그래도? 그래도 그래. 연습 끝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으흠. 그러면 이제 혈액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같은 거는 이제 뭐 진행했다 식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때? 문제 없어? 이제 병원에 가져가 봐야 알 것 같아.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네. 그러면 이코는 뭘 하고 계시나요? 저요? 심리학이요. 자, 뭐에 대해서 심리학을 알고 싶습니까? 예, 피 뽑는다 했을 때요. 피 뽑는다고 했을 때요? 아, 네. 아, 피 뽑는다고 했을 때 어떤 거에 대해서 심리학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 아니면 약간 들킬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은 의아 뭐 이제 그런. 응? 아, 숨기는 그런 게 있는지. 막 그런. 엘리가 뭐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캥기는 게 있나? 이렇게 막 피를 뽑는 거에 대해서 피를 뽑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심리학 판정 올리겠습니다. 1D100입니다. 성공. 50. 네, 이코의 심리학은 66, 50으로 성공입니다. 그러면 이코가 봤을 때 엘리는 걱정입니다. 걱정. 네. 엘리의 감정은 걱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뭐 없습니다. 그냥 저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계속 그 대화하는 거를 보면서. 일단 저는 한시 바쁘기 때문에 잠깐 검사지 좀 병원에 다시 갖다 놓고 올게요. 라면서. 이번엔 택시 타고 갔다 오나? 랑월 씨가 갔나요? 네, 랑월은 지금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빠르게 택시를 잡겠습니다. 택시! 모카는 바쁘네? 모카는 직업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약이 어떤 효능이 있었는지 기억나? 아니? 어떤 약? 그 후드 쓴 분이 줬다는 거. 아, 그 영양제 먹고 힘내라고밖에 못 들었는데? 진짜? 그 먹었어? 반 정도? 먹으니까 어땠어? 기분이 좀 나아졌어. 기분이? 뭐 딱히 근데 역하지도 않고 뭐 그냥 먹을만 하던데? 그거를 뺏기기 싫었던 건 당연히 그 사람이 줬으니까 그렇겠지? 그렇지. 아무래도 항상 조금 힘들 때 주셨으니까. 그분이 또 오실까? 또 오실 수 있으면 좋겠네. 그래. 연습 얼마 남았어? 이제 좀 가긴 해야 하는데. 일단 뭐
이코는 뭐 딴 거 볼 일은 없어? 나? 나는 너 지켜야지 가도니까. 멋있네. 뭐 그러면 슬슬 연습 시간이긴 하니까 뭐 안에 들어가서 TV라도 보고 있을래? 그래. 네, 그러면서 네 캠핑카를 가리키면서 얘기합니다. 그래? 아까 나는 못 들어가겠는데. 친구가 아니어서. 들어가 볼까? 네, 그러면 엘리가 캠핑카를 열고 이렇게 이코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히. 캠핑카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 자, 캠핑카 안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와우. 안에 들어왔을 때는 뭐 쇼파고 가구고 이렇게 막 이런 것 가구들이 캠핑카 안에 들어서 있고요. 안에 있는 침대는 속히 네 명은 누울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침대입니다. 와, 이거 다 네 거야? 아, 그럼. 오, 저거 책상에 올려져 있는 건 뭐야? 아마서 이렇게 손으로 가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얼핏 봐도 그냥 공책입니다. 네, 일기장으로 보이는 네 공책입니다. 아니 눈치가 없다니, 나 원래 이런 캐릭터야 얘. 원래 이런 캐릭터 눈치가 없다니. 아니 너무하네. 이건 안 돼? 라고 하면서 네 웃으면서 내 책장에 노트를 꽂습니다. 아 그래? 알겠어. 그럼 혹시 내가 볼만한 책은 있나? 네, 그러면 책을 대충 살펴보는데 서커스 기술에 관한 그냥 그 전문 서적들밖에 없습니다. 뭐 없나 보네. 야, 와, 거울이다. 이거 화장할 때 쓰는 건가? 네, 거울 쪽을 들여봤을 바 앞에 있는 그 테이블을 들여봤을 때는 테이블에는 화장대에는 사진이 조금 붙어 있는 느낌입니다. 사진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자, 네,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입니다. 잠깐만. 자세히 보고 싶어요. 네. 오. 사진은 그냥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오, 딱 봐도 아, 알렌 씨랑 피에르 씨랑 여기 막스 씨인가? 막스 씨랑 야, 막스 씨 엄청 젊다. 그치, 저땐 젊었지. 웨이슨 씨. 나도, 근데 나도 저기 막스 씨랑 찍은 사진 쪽에 저거 공중근에 타고 있는 분은 누구셔? 아, 스승님이셔? 누구? 네, 그러면 엘리가 응? 라고 물어봅니다. 스승님 누구신데? 아, 햄 선생님. 햄? 아 이거 펜 그렇구나 하고 그만 볼 것 같아. 이쯤 돼서 카톡으로 지금 뭐 잘 돼갑니까 다들 하고 올릴게요. 모카형 답신. 모카형 답신. 저는 병원에서 답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이응 키읔. 아, 이응. 아, 엘리. 응? 이 사진들 귀여운데 이거 우리 단톡방에 있거든.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줘도 될까? 뭐 상관없지. 하고 찍어서 단톡방에 올립니다. 네, 그러면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올 키읔 하고 헨이라는 이름도 그 단톡방에 올립니다. 네. 띵동 목화형 답신. 누구 사진이에요? 엘리신데? 아 엘리인데 엘리? 엘리 아닌데요? 뭔 소리야? 엘리잖아. 어? 엘리 씨는 별 모양이 아니라 클로버 모양이에요. 그렇네. 물음표 하면서 띵동 하면서 엘리한테 엘리랑 그냥 눈치 봅니다. 응? 미음치읒 엘리 이거 네 사진 맞아? 어 맞아. 그 눈 밑에 있는 그 문양은 뭐 어떤 거야? 아 스티커야. 무슨 얼굴 이렇게 드럭하면 뗍니다. 오 깜짝이야. 아 문신이 아니었구나. 어 놀랬잖아. 그럼 여태는 왜 별이었어? 응? 이때는 별이 좋았어. 지금은 클로버가 좋은 거야? 응? 귀엽잖아. 그래 교 미안해. 혹시 헨이라는 이름 검색해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헨에 대해서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검색을 하는데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료조사 매우 어려웁니다. 1D100입니다 저도 검색할게요. 네 왜냐면 단톡방에 이름이 올라왔으니까. 네 그러면 가이코의 매우 어려운 9% 76으로 실패입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네 이거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들은 검색해봅니다. 계속해서 자 모카는 대충 2층 가고 있겠네요. 분리라는 게 아니었구나. 둘 다 76이네. 자, 나 구워주기 실패했어. 모카의 자료조사 매우 어려움은 10% 76으로 실패입니다. 자 음영성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오오 근데 뭔가 중요한 거 같으니까 One more time 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명점을 소모해서 다시 굴립니다. 1D100입니다 61. 네 그러면 실패입니다. 자 그럼 다음 라월입니다. 자료조사 5퍼죠? 매우 어려움이요. 라월의 자료조사 5퍼입니다 1D100입니다 자 3 가자. 응, 나올 때 됐지 이제. 55? 55. 실패입니다. 오오오. 저는 그러면은 안 나오니까 엘리한테 헨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물어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헨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본다고요? 네. 아까 랑월님 일 잡는 것처럼만 뽑았어도. 네, 그러면 엘리가 약간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더니만 뭐 좋은 분이었지? 그래? 뭔가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야? 지금은 여기 없으니까. 혹시 내가 실수했니? 아니 그건 아니야. 그냥 있잖아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게 되면 그냥 아쉬운 거. 그치. 그럼 난 슬슬 연습 시간이니까 가볼게. 같이 가야지. 응? 같이 가야지. 이거 난 가도잖아. 같이 가줄 거야? 그럼. 네, 그러면 가이코하고 같이 이동을 하는데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잠시 5분만 쉬죠. 네. 네.